네. 자, 강해적 설교를 좀 생각해 볼게요. 강해적 설교. 강해적 설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기 전에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부터 물어야 돼.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이 뭐냐? 강해 설교 비슷한데 사실은 강해 설교가 아닌 것.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그걸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이게 뭐냐? 내가 설교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잡았어요.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잡았으면 1절 코멘트예요. 2절은 이런 내용이고 3절은 이런 내용이고 4절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구절 구절을 코멘트하고 끝나는 설교. 그걸 강해 설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LA 쪽에 많이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그 스미스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죠. 이런 러닝 커멘터리 프리칭을 합니다. 구절구절을 이렇게 코멘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강의 설교는 아니다. 저는 강의 설교도 하나의 설교라면 거기에는 설교의 작품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뚜렷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의 설교. 근데 구절만 하다가 끝나면 그 핵심이 뭐지? 논지가 뭐지? 뚜렷한 논지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러닝 커멘터리 프리칭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해 설교와 비슷한데 강해 설교가 아닌 것또 하나, 두 번째는 저는 그것을 엑세제티컬 프리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세제티컬 프리칭. 서기적 설교, 서기적 설교. 마치 성경학자들이 서기를 하는 것처럼 본문을 잘 주석으로 했어요. 학문적으로 잘 주소를 했어요. 아, 그러면 된 거지. 더 보려고 하느냐. 아, 저는 강해 설교의 핵심은 본문을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설명했어도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적용이 안 된다면 저는 그 강해 설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기적 설교에는 적용이 없어요. No application. 적용이 없다. 그래서 이두 가지, running commentary preaching이나 exegetical preaching은 강해 설교와 비슷하지만 강해 설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이죠. 도대체 뭐가 강해 설교냐. 강해 설교가 뭐냐. 자, 그것이 강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 첫째, 단락이 있어야 돼요. 본문. 자연스러운 단락. 내추럴한 단락. 억지로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락이 있잖아요. 파라그라프. 자연스러운 단락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성실한 서기. 그 단락, 그 본문에 대한 성실한 석의가 있어야 돼요. 석의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제를 발견해요. 주제의 발견과 전개, 띠임,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를 전개해야 돼요. 주제가 뭔가, 핵심이 뭔가 도대체, 핵심이 뭔가. 그걸 발견하고 전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주제를 다시 말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을 발견하고, 핵심 주제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오래전에 이 얘기인데 생각이 늘 나요.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오후에 잠깐 시간 있어서 집에 갔다 오려고 교회에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그날 아침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약간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은혜 받았다는 교인도 있거든요. 또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옆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요? 이 아내는 항상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 이런 점이 참 좋았다. 근데 그날은 격려를 안 하고 저한테 물어요. 반문을 해요. 오늘 당신 설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핵심을 모르는 설교를 교인들은 들은 거지, 그날 아침.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경전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계속 묻습니다. 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확실한 주제가 뭐냐? 어떤 목사님들은 주제를 2씩, 3씩도 찾아내요. 그러면 3번 설교하는 게 좋아요. 주제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메인 포인트.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집중. 마지막 네 번째는 삶에 대한 구체적 적용. 강해 설교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대한, 오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실제적인 적용, practical application이 있어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강해 설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강해 설교의 축복은 도대체 뭐냐? 강해 설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의 본래의 의미, original meaning,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을 선배해. 설교자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 강해 설교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세 번째, 강해 설교의 축복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진지한 설교 준비는 설교자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는 설교 준비는 평생 그 사람을 얼버무리는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좋은 거 뜯어갖고 합쳐갖고 만드는 그런 엉터리 설교 말이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본문을 붙들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변해요.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설교는 네 번째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의도를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변하고 듣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성숙하고 듣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저는 그것이 강해 설교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비교적 일찍, 저는 20대에 소위 강해 설교라는 설교의 장르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축복은 바로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